길에 나갔는데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. 그럼 누군가는 이거 집어야 되죠. 누군가는 주워서 치워야 됩니다. 그럼 그 누군가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이거 집어서 치우는 사람 마음이 확 느껴지셨다면 그거 내가 해주면 더 좋지 않나요? 내가 해줘버리면. 이런 사고가 가능한 게 이게 참나가 우리 마음에 불을 한번 좀 지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 측은지심 있죠?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확 공감의 마음이 돌고요. 정의감, 부당한 거 보면은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확 돌고요. 불이 들어와요. 사랑, 정의, 예절. 남의 입장을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오고요. 십의지심, 지혜. 자명한 근거가 있는 것만 옳다고 하고 찜찜한 건 찜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명한 지혜가 확 불이 들어옵니다.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이 인의지만 불 들어와도 육바라밀의 기초죠. 인의지만 불 들어와도 죄를 못 지어요. 요 마음이 돌면 어차피 누군가가 고생해야 될 거, 내가 그 고생하는 마음이 느껴지면 내가 해줘버리자. 여력 있을 때 내가 해줘버리자. 나도 뭐 급하면 못 해주지만 내가 당장은 좀 한가하니 내가 좀 해주자. 이런 마음이 도는 사회와 그런 그 온기가 도는 사회와 냉기만 그냥 감도는 사회는 완전히 다르겠죠. 지금 한국 사회가 냉기가 어마어마해지고 있어요. 이게 한 인체로 치면 몸이 식어가고 있어요. 냉기로 가득 찬다는 게그 증상들이 소통이 안 되고 마비가 됩니다. 서로가 공감을 못하게 되고요. 공감을 못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느냐? 소통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면 혐오감만 극대화된다. 상대방을 혐오함으로써 살아가려고 그래요. 내가 좋을 일도 없고, 남잘 되는 것도 배 아프고, 그거 공감해주기도 싫고, 그럼 어떻게 돼요? 공감도 안 되고, 혐오합니다. 혐오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, 에고는. 내가 안된건다저 사람 탓이야. 쟤들, 잘 되는 애들 쟤들 때문에 내가 망하고 있어. 하고, 혐오감만 있지, 사실 긍정적인 어떤 육바라밀의 작용이 안 일어나요. 제가 이 범부 중생들의 이 탐진치 작용에 육바라밀을 한번 투입시켜 보시라라고 지금 간절히 말씀드립니다. 지금 여기서 육바라밀 한번 써보시라. 왜 지금 여기를 강조하느냐? 나 과거부터 이런 편견을 쭉 갖고 살아와서 바로 고치기 뭐한데? 그런 생각도 사치라니까요. 그냥 지금 하세요. 지금 몰라 한번 하시고 정신 딱 차렸을 때내 양심의 불이 그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불좀 들어왔을 때 빨리 남의 입장 공감해서 자명함을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. 업을 한번 지어 보시라고. 육바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, 그냥. 1초 후에 후회하시더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, 일단. 만드는 게 자꾸 습관이 되면 사람이 바뀜. 이 짓을 자꾸 하면요. 진보도 양심적 진보가 되고, 보수도 양심적 보수가 돼서 별 차이가 없어져요. 그냥 기질의 차이지, 보편적인 건 누구나 타당하다고 할 거고, 보편적으로 옳지 않은 건 누구나 옳지 않다고 할 거면 그 사회가 문제가 안 생기죠. 각자 자기 주장만 하니까 이 사회가 시끄러운 거죠. 양심에 자꾸 불 들어오게 해서 양심의 불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. 우리 마음에 양심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냉기를 좀, 냉기를 51% 정도 몰아내야 돼요. 양심 51%, 열기 51%가 돼서 냉기를 49% 이하로 눌러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떻게 막 살아오고 함부로 살아왔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. 왜?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원래 양심이 박혀 있기 때문에 속에서 올라와요. 자명, 찜찜, 자명, 찜찜.